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2016 FK컵 6강 토너먼트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전주맹구 풋살클럽과 용인FS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서 경기를 맡은 캐스터 박용현이고요. 제 옆에는 백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주맹구 풋살클럽 A조 1위로서 이 토너먼트 경기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용인FS는 C조 2위로서 통과하면서 이 6강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뭐 전주맹구 하면은 전통의 명가, 실제로 지금 엠블럼을 보더라도 4개의 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의 명가에 좀 명성에 맞지 않는 자존심을 좀 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컵 대회에서 이제 3승을 기록했고 14득점 4실점을 기록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뭐 전주는 전지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또 이번 컵 대회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용인 같은 입장에서는 용인은 역시 뭐 신스 2009가 말하듯이 오래된 또 명가라고 할 수가 있고 팀 구성도 잘해주면서 또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도 포함이 된 팀이 되겠습니다. 이민용 그리고 김철기 선수 등이 있고요. 김철기 선수와 이제 김희영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김철기, 김희영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탄력적인 선수 운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명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 내 몸에 가까운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꽉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강원도 화천에서 펼쳐지는 현대해상 2016 FK컵 이제 6강의 두 번째 경기. 한 팀만이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경기가 되겠습니다. 판타지아 무천과 제천FS가 이제 4강 포트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됐고요. FS서울이 지금 이 경기에 승리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FS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황운과 김호진, 이민영 선수 합작이 지금 20골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김윤성 선수도 3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른 득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3골 4명의 선수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이 강력한 팀으로서 이번 대회 치르고 있는 용인 FS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주 매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전통의 강호 그리고 신종훈 선수가 이제 뭐 플레이에 좀 녹아든 듯한 모습을 지난 조별 리그 경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주섭 선수가 또 제천과의 경기에서 7대1 승리를 거뒀고 3골을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전주 맥프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주섭 선수가 4골을 기록하고 이제 조병걸 선수가 2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득점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4골 4실점. 이제 순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팀에 건 견제를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네. 리그에서 득점 타이틀이랄지 뭐 MVP랄지 획득해 본 바가 있는 신종훈 선수. 뭐 워낙 풋살을 보셨으면 잘 알려진 선수가 되겠고요. 김철기 주장 파이팅을 준비하고 있는 용인 FS입니다. 네. 양팀 선발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FS는 이경욱 골표 나오겠고요. 최준호가 황훈, 이민용, 김호진 선수가 포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김철기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경기가 전주 맥프스 클럽과의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복귀전을 또 전주 맥프스 클럽과의 경기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는 전주 맥프스 클럽의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한민규 골키퍼가 나오겠고요. 조병걸, 신종훈, 유경동, 이슬홍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멤버는 이제 고베페스트에 참여했을 때 멤버인데 이 선수들이 상당히 플레이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용인 FS는 황훈 선수가 지금 9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황훈 선수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지나갔던 용인의 9번 선수가 바로 황훈 선수. 자신의 등번호 같은 이번 대회에서 9골을 현재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선의 김호진과 황훈 같은 경우에는 전주 맥프스 클럽에서 풋살을 시작해서 이제 용인 FS로 이적을 한 선수들이고요. 네. 신정팀을 또 상대하는 선수들이 되겠고 오늘 경기 김종희 주심, 장기진 이주심, 차징상 예시원, 김태환 대기심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전주 맥프스 클럽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출발할 예정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 이제 4강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한 팀을 결정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전주 맥프스 클럽 조금은 좀 알록달록한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과 핑크 그리고 초록색이 섞여있는 유니폼 상의가 되겠습니다. 강한 슈팅! 골대를 맞추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습적인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죠? 네. 용인 역시 공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좋은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명 터치가 됐죠. 끊어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신종훈. 앵커 역할 신종훈! 역시 슈팅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전주 맥프스 클럽 같은 경우에 주장 완장을 찬 신종훈 선수가 뭐 간판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11번의 조명건 선수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슬홍 선수가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이슬홍이 코너킥 준비합니다. 유경동 쭉! 자 걸렸고요. 절반 슛!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최준호의 수비 위치가 빛났고요. 지금 조병걸이 잡아놓고 등지는 동작, 돌아서는 동작까지 너무나 좋았었는데 네. 마지막에 슈팅이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네.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용인 카운터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김호진 뒤죠. 아무래도 서로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커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일단은 김호진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나가는 공을 살려놨습니다. 라인 타고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유경동 선수가 97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이 기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난 이제 고베페스타 때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유경동 선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상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경동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네. 뭐 오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종훈의 슈팅을 이경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신종훈 선수의 슈팅이 좀 강력한데 이경욱 골키퍼가 좀 가볍게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골키퍼 이경욱 골키퍼 연습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 지금은 조병걸이 좀 흘려주면서 유경동에게 연결되기를 바랬었는데 조병걸의 움직임을 유경동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민용이 빠르게 주고 움직였습니다. 최준호 거쳐놓고 김호진 선수가 이제는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민용, 최준호, 다시 뒤쪽 황훈, 이민용, 신종훈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은 신종훈, 뒤로 내줬습니다. 측면
빠르게 던져 주세요. 벗어납니다. 야, 이게 들어갔으면은 상당히 행운성의 골, 또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골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아, 너무나 아쉽게 빗나갔네요. 여기서 연결이 잘 됐었고요. 조병걸 슈팅. 지금 신종훈의 패스도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갔었고 조병걸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날카로웠었거든요. 네. 야, 끊어내나요? 지금은 끊어졌으면은 카운터를 좀 강력하게 얻어맞을 수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신종훈,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 조병걸, 신종훈을 봤습니다. 지금 용인이 전진에서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주메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패스의 타이밍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접해 오지 않을 때는 타이밍을 늦추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패스 타이밍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려서 있는 선수를 뚫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종훈, 기긴. 일단 골키퍼죠. 한민규 골키퍼 이수롱을 봤고요. 대각 패스. 제가 FK리그 이제 풋살 중계를 시작하고 나서 전주매그 풋살클럽이 타이틀을 차지하지 못한 시즌이 지난 시즌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이번 시즌은 아마 그 자존심을 좀 회복하는 이제 컵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용인 입장에서는 전주매그를 상대로 항상 끈끈한 경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나 또 끈끈한 경기를 통해서 한번 승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패 우승을 했었던 전주매그였습니다. 연결시켜줬어요. 1대1 상황. 자, 조병걸 막아내는 이경 골키퍼. 계속해서 조병걸 선수에게 좋은 타이밍에 슈팅 찬스가 오고 있네요. 네. 오. 몸싸움 정당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져가는 전주매그 풋살클럽 다시 조병걸이에요. 뒤로 내줬습니다. 이수롱. 신종훈 슛. 이경호가 지금도 끊어냅니다. 전주의 파상 공세를 모두 자신의 손으로 걷어내고 있는 이경호 골키퍼. 사실상 조병건 선수가 받자마자 신종훈 선수 쪽으로 연결을 했거나 아니면 유경동 선수가 잡았을 때 조병건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신종훈 쪽으로 내줬으면 바로 이제 슈팅이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타이밍을 놓친 게 전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네. 아직까지 0대0 상황. 신종훈. 자, 교체를 해주면서 지금 용인은 김노엽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조병걸, 신종훈에게 유경동 측면에서 황운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공을 지켜내는 황운. 아무래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밀리기는 하지만 끝까지 붙는 그런 근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놓쳤어요. 슛! 막아낸 이경호 다시 한번 끌어내. 결국에는 다이사이를 공략했었던 전주매그 골을 기록하면서 1대0 앞서나갑니다. 유경동의 골. 자, 지금은 투지와 근성이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리 사이를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고 여기서 유경동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최성호의 슈팅 그리고 리바운드 된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였던 유경동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4분 50초 유경동이 골을 만들면서 1대0 앞서 나가는 전주매그 풋살 클럽. 자, 치고 나갈 수가 있죠. 김윤성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양팀 모두 리저브 스쿼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명의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키퍼 충돌 과정 김건욱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경합 장면에서 이제 골키퍼의 입장에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김건욱 선수는 골키퍼가 나오는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주매그는 신종훈 빼고 3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황운 길게 김호진을 봤었는데 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상대를 맞고 나갔군요. 키긴 선언이 됐습니다. 흘려줬고요. 김호진. 황운. 중앙 쪽! 슬라이딩 슛이었는데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황운 선수가 김윤성 선수 보고 노림수를 가져갔었는데 타이밍이 적절하게 김윤성 선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빗나간 게 조금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김성용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로빙 패스 전달받았습니다. 김호진 다시 앞쪽으로. 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황운. 그러나 끊어냈고요.
높게 뛰어났습니다. 김건욱. 그러나 골키퍼 전달. 지금 막히긴 했지만 확실히 황운 선수가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겼고 뭐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네. 툭 찍어서 보냈는데 조두희가 끌어냈습니다. 뭐 황운 선수가 이렇게 경기력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김호진 선수가 좀 살아난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대로 중거리 슈팅 황운이었습니다. 김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 이후에 좀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좀 아마 마음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네, 용이 다시 선수 교체에 가져갑니다. 김위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신정훈 두 명이 따라 붙습니다. 김위형 선수 같은 경우에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죠. 네, 바로 이 선수가 김위형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김위형 선수예요. 네, 신정훈 좌중원 쪽에서 잡아놓고 잡았어요? 자, 중앙 위치 슛!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접어놓고 한번 왼발로 도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신종훈 선수는 이제 오른발을 고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선수들이 신종훈 선수의 오른발을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중간 커트가 됐습니다. 김호진 측면에서 잡아낸 한민규 골키퍼. 측면에서 저렇게 한 번에 넘어오는 중거리 슛을 여러 차례 선보이고 있는 양 팀입니다. 오늘 전주 매그 풋살클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 머리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나왔네요. 네. 신정훈이 가장 좀 인상적인데요. 1순위는 최성호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자세히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오른쪽 연결 뒤로 흘려줬고요. 김희형. 최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더라도 머리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참 그 흐트러짐 없게끔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이 저는 참 신기합니다. 땀을 참 많이 흘릴 텐데. 지금의 위치면은 이민영 선수 직접 가도 괜찮아요? 이민영 때립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라인 근처에서 직접 잡아내는 이경호 골키퍼. 좀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네. 확실히 이경호 골키퍼가 국가대표도 역임을 했었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이민용 최준호 앞쪽으로 밀어주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골키퍼 한민규 주고 움직였습니다. 전주 매그는 홍진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성호 전방 압박 시도를 했었던 김노엽. 김노엽 선수가 앞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이번 대회는 9명까지 후보 리저브 스쿼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팀 용인은 7명, 전주는 8명의 후보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진호인데요. 최성호. 자, 나갈 수가 있죠. 김희영이에요. 김희영. 네, 지금 김희영 선수가 오히려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두 팀이 모두 동료를 좀 활용하는 패싱 플레이를 전개하기보다도 상대 진영 넘어갔을 때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두희가 높이 띄우는데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조두희 선수는 홍진호 선수의 신체 조건을 한번 활용해보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키긴 이민용 골키퍼가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대각 위치 이경호가 길게 붙여져 봤습니다만 한민규 잡습니다. 대략 8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성호 찔러줬고 이동하는 과정 홍진호가 잡지 못했습니다. 킥인 위치에 대해서 다시 수정. 뭐 경기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은근슬쩍 나가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주심이나 치세이 주심이 그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민용. 뭐 저런 거는 위치를 좀 엄격하게 봐줄 필요가 있죠. 네. 우리 풋살 주심들이 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왔다 갔다를 계속 해주면서 위치도 봐야 하고 워낙 공격 템포가 빠른 풋살 아니겠습니까? 김노엽, 최준호, 이민용 쪽. 이민용 잡았습니다. 오, 잘 줬어요. 그러나 맞고 나갔습니다. 이민용 선수가 최준호 선수 들어오는 거 보고 잘 보기는 했는데 홍진호 선수가 어느새 또 수비가 부담해주면서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다시 선수 교체. 용인은 김호진 선수가 다시 나갑니다. 김호진 선수가 들어왔죠. 네. 피치로 나왔습니다. 김호진! 김호진 단독! 김호진! 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거기서 때렸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한번 끌고 간 게 독이 됐죠. 네. 좀 황훈 선수가 때릴 때는 각기 좀 애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프런트로 한번 때려봤던 것 같은데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또 김노엽 선수는 황훈 선수가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중앙 쪽 자윤석이에요. 돌면 슛 맞고 굴절. 자 카운터입니다. 김노엽. 그러나 신종훈 자리 지켰습니다. 제 카운터 신종훈의 슛. 지금은 뭐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신종훈 선수의 개인 능력을 볼 수가 있었죠. 네. 걷어냈습니다. 본인이 수비에서 차단했고 그리고 본인이 슈팅까지 마무리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신종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전주 매그가 되겠습니다. 이민용을 쉬게 해줍니다. 오늘 용인 FS 같은 경우는 이민용 선수에게 체력 안배를 상당히 많이 시켜주고 있네요. 네. 자, 김호진이에요. 놓쳤어요. 다시 한민규. 지금은 반칙선이 될 것 같은데요. 김윤성 선수가 어깨로 좀 밀치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민규 골키퍼 입장에서는 뭐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나와서 이제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김윤성이 여기서 어깨로 밀었습니다. 지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A보드에 또 부딪히는 모습에 한민규 골키퍼였고요. 더군다나 전주매그 풋살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윤표 골키퍼가 군입대로 인해서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한민규 골키퍼밖에 이제 골키퍼 포지션에 선수가 없거든요. 네. 전주매그는 다시 선수 교체. 이주섭이 들어왔습니다. 대각 패스 끊어냈습니다. 뒤쪽 슬쩍 바라봤고 황훈 주구 움직였습니다. 김윤성 맞고 나가면서 다시 좌측 사이드라인에서 킥인. 오늘 경기는 전반전 4분 50초 유경동의 골로 1대 0 앞서 있는 전주 매그입니다. 중앙 연결 김윤성 뒤쪽 김휘형. 자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많은 골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용인이 균형의 추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용인 선수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왔어요. 찬스예요. 들어갔어요. 동점골 황훈. 이번 대회 10골째. 오늘 경기 동점골을 만드는 황훈입니다. 야, 지금 완벽한 카운트였는데 예, 김호진이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 그리고 황훈 선수가 한민규의 가랑이를 도전적인 슈팅을 시도하면서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고 네. 두 명의 전 전주매그 풋살클럽의 선수가 친정팀에 비수를 꽂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점골이 나오면서 전주매그 풋살클럽에서 작전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용인이 역시 뭐 공격력이 좋은 팀. 저희가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훈 선수가 역시 뭐 이번 대회 현재까지는 득점왕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트래핑에서 발밑에 또 놓고 때리는 슈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황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 장면도 장면이지만 득점 이후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선수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형진 감독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지금 뛰는 선수들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고 후보 선수들이 좀 일어나 주는군요. 이제 이형진 감독 같은 경우에 뛰는 선수들보다도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에게 미리 작전 지시를 내리거든요. 네. 함께 다 같이 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뛰고 있는 선수들은 뛰고 있는 선수들대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뛰지 않는 선수들은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미리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황운의 헤어스타일도 인상적이군요. 전지맥 그 다시 이슬홍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띄워서 보냈습니다. 오, 빠르게 가져갔었던 이주섭의 슈팅.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종훈 선수가 이주섭 선수의 스피드를 한번 활용을 해봤었죠. 네. 이주섭 선수는 지난 평일 동안 5일 동안 펼쳤었던 JSJ의 또 코치 역할, 감독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굴절이 됐어요. 카운터. 자 김용희요. 숫자 많아요. 왼쪽 연결. 그러나 슈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카운터 언택이 상당히 위력적인 용인입니다. 장골 넣자마자 용인의 패스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네요. 네. 끊어졌고 김호진. 자 2대1 만들 수 있습니다. 김호진. 아 다시 나왔고요. 이경호 선수가 끊었습니다. 자 신종훈이 지금은 이주섭을 바라봤고 이주섭이 오히려 좀 빨리 신종훈에게 다시 한번 패스를 연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근데 수비 가담을 했었던 지금 김윤성 선수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지금은 이경호 선수와의 충돌이 좀 있었죠. 네. 더군다나 김윤성 선수가 기존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좀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경 골키퍼와 김윤성 선수가 함께 부딪히면서 무릎 쪽에 좀 무리가 왔었던 김윤성. 지금은 주고 나가는 슈팅 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벗어났습니다. 7분 58초가 남았고 1대1 동점 상황. 압박 시도를 했었고요. 잡아내는 이경호 골키퍼. 자 이주섭의 압박. 황운이 빠져나갑니다. 높이 띄워서 한 번에 보냅니다. 김희형. 오늘 A보드에 선수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지금은 볼이 떴기 때문에 김희형 선수가 잡아놓고 처리를 할지 아니면 바운드 되는 볼을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볼이 길어졌거든요. 네. 화면을 보셨으면 그 고민을 함께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 또 길게 뽑아줬고 나갔습니다. 경기 템포가 역시 뭐 빠르네요. 어느새 13분 정도 시간 지났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김호진 헤딩. 뭐 골은 양팀 합쳐서 두 골밖에 터지지 않았지만 경기는 상당히 좀 박진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급 조절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신종훈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유경동은 지금 나가려고 했고 신정훈은 주는 과정. 김호진, 김노엽 쪽으로 리턴. 다시 왼쪽 봤습니다. 잘 잡았어요. 잡아놓고 황운 움직입니다. 중앙 위치에서 찔러주었고요. 찬스인데요. 골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황운 선수가 드리블로 상대 접고 나가는 동작이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만큼 잘 준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유영의 모습. 자 유경동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유경동 선수의 발밑에 줬었어야 됐어요. 네. 지금 유경동 선수 발밑으로 줬어도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날 수가 있었는데 이성 선수가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다시 6분 30초. 자 이수롱 선수가 패스 미스를 하자 이영진 감독을 잡는 이 카메라의 타이밍은 너무나 환상적이네요. 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영진 감독은.
뭐 보통 아들이 실수할 때 아버지는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네. 뒤로 내줬습니다. 다시 신종훈 중앙으로 뒤로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좀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게 전주 메가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용인에서 작전 타입을 요청을 합니다. 용인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플레이 잘 되고 있고 황훈과 김호진을 뭐 원활하게 교체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작전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전주가 주로 공격을 진행을 했고 카운터 어택 준비를 잘 수행을 했었던 용인 FS인데 그런 공격 방법이 통하면서 전반전 중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용인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황훈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살아난 데 반해서 임용 선수가 오늘은 좀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임용 네.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임용의 또 이름값이 있잖아요. 네. F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임용 선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김철기 선수가 동료들에게 어떤 또 얘기를 하는데 벤치에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경기가 더 잘 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본인이 뛰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더 있을 거예요. 네. 김성현 감독의 모습. 김철기 선수가 더군다나 이제 부상 이후에 체중이 약간은 불어나서 오게 됐는데 김성용 감독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적고 이제 조카처럼 보이네요. 네. 약간 닮았어요. 네. 김호진 몰고 나갑니다. 오! 오 찬스예요! 막았습니다! 한민규! 야, 지금은 이민용의 골패스가 이어졌었는데 네. 이거를 김노엽이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한민규가 잘 나와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상황에서 김노엽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졌어야 되거든요. 확실한 찬스였었는데 지금 한민규가 막았습니다. 오! 지금 신종훈을 타고 넘어지는 김호진. 두 선수 모두 위험할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선수 모두 부상을 당할 뻔했었던 장면. 빠르게 전개가 됐었고 신종훈 선수는 밑에 있었고 김호진은 위로 타고 넘어지는 장면이었었거든요. 여기서 핸들링 길게 이 장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김호진 선수의 파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용인에서 주장하는 거는 경합 상황에서 같이 경합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전주매구 입장에서는 신종훈 선수의 볼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용인의 반칙으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종훈이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딩 경합 장면은 아니었었고 신종훈 선수가 컨트롤을 할 때 김호진 슛 막았습니다. 양팀 골키퍼 오늘 선방 쇼입니다. 지금은 궤적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네. 이걸 또 막아내네요. 네. 이경훈 선수가 저연습을 경기 전에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약간 놓쳤어요. 걸렸습니다. 이민용 뒤로 연결. 다시 왼쪽. 김호진. 신정훈이만 끌어냈습니다. 접어놓고 움직였는데 이민용. 다시 신정훈. 슛! 양팀 또 명성이 높은 선수들끼리의 대결이었었는데 일단 슈팅까지 때려보는 신종훈 선수입니다. 이 두 팀의 10번 간의 대결이 재밌네요. 그렇죠.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선수는 힘들겠지만은 지켜보는 팬들이나 저희는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풋살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5분 안으로 들어온 전반전 다시 한번 슈팅! 날카로운 슈팅이 들어왔습니다. 조병걸의 슈팅이었었고요. 세트피스 기회를 또 슈팅으로 가져가보는 전주. 지금도 이수롱 선수가 살짝 이제 속이는 오! 끊어졌어요? 나갔습니다. 보통 이런 게 커트되면서 골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쉽죠. 네. 길게 핸들링! 자, 김호진 터치.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경호 선수의 클리어스 동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슈팅 시도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킥인. 이민용도 어느새 오른쪽 위치에 이동을 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롱 선수의 상태를 주심이 좀 보고 있었고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이스롱 빠져나가고 홍진호가 들어옵니다. 킥인. 때립니다. 잡아내는 한민규 골키퍼. 좀 어떻게 보면 수비가 좀 시야를 방해를 하면서 골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한민규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빠져 나왔어요. 조병거리예요. 조병거리 골. 다시 도망가는 전주맥업 풋살 클럽. 야, 이거는 조병거 선수 집에서 준비를 해왔네요. 네.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 기도를 하는 듯한 조병거리 셀러브레이션. 자, 수비가 본인을 막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잘 돌아서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짓는 아주 좋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병걸 선수 같은 네. 경우 이제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풋살도 열심히 하지만 웨이트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글쎄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마른 듯한 느낌인데. 지금 걸리면 위험합니다. 아, 지금 좀 잡았죠. 네, 유경동의 반칙. 전주는 지금 팀 반칙 첫 번째입니다. 16분 동안 팀 반칙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전주 매그. 스코어는 2-1. 조병걸 선수가 다시 달아나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조병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옆에서 보면은 웨이트를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홍진호 왼발. 그러나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연결 라인 탑. 오, 지금 부딪혔. 홍진호 선수의 반칙이 인정되겠습니다. 약간 팔로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전방에서 이제 피보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약간 파이터형의 피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웨이트를 많이 하는 또 이유가 있군요. 이민영의 슛! 한민규 펀칭! 그리고 다시 이민용에게 왔습니다. 이민용 선수의 지금의 슈팅이 왜 이민용인지를 보여줬죠. 네. 한민규도 적당하게 펀칭을 해줬고 지금 최준호 선수가 되게 영리했던 게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팀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뒤로 빼면서 터치아웃을 시켰는데 네. 지금의 플레이는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라인을 이용해야 됩니다. 조병걸 중앙 쪽. 방금 전에 최준호 선수의 지금 다시 열렸어요? 한번 유경동 기회가 나왔는데 벗어났습니다. 최준호 선수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수년 선수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수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골대 앞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뺏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라인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비의 첫 번째 임무는 역시 뭐 지키는 겁니다. 유경동 조병걸 신정훈 쪽 연결. 공격 선수가 모두 상대 진영으로 들어와 있는 전주인데요. 몸싸움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주심이 양팀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수전이 빠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은 과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각 패스, 조병건 가슴 트래핑. 필패스하지 못했고요. 여러 명의 선수가 합세를 하면서 지금은 다시 킥인이 됐습니다. 2분 33초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전 3골이 터져 나왔고요. 흘려졌고 왼발 슛. 다시 나갔습니다. 지금 조두희와 홍진호 간의 약속된 패턴이죠. 네. 지금도 모두 세트피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 연습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한민규를 이용합니다. 한민규가 길게 킥, 헤딩 경합. 뭐 한민규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 거 필요하죠. 뒤에서 이제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비의 입장에서 수비할 때는 움직임을 갖기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빈 공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필드 플레이어들은 지금 뒷걸음질 치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시야 확보가 또 되는 거에 되겠습니다. 야, 지금은 전주 메그 풋살 클럽의 압박이 통했네요. 네. 자, 전주의 킥인 조병걸, 조두희, 조두희 슛. 사실 조두희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 지금 그대로 나갔군요. 김희영 선수가 또 앞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위기가 있을 뻔했었던 전주입니다. 스피드 빠르죠. 또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를 속이는 그런 동작이 좋기 때문에 김희영 선수를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민용 슛 높이 떴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시즌 리그 경기에서 김희영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서서히 앞쪽으로 몰고 나가는 신종훈 선수. 선수들이 뛰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1분 30초 안으로 들어오는 전반전. 조병걸, 조두희, 신종훈 쪽. 전반 초반 용인FS의 카운터택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전반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카운터가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카운터가 됐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그러나 이제는 세트 플레이 다시 진행. 지금 흘려줬습니다. 황훈. 더 빠르게 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 최준호 선수도 이게 아웃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라인 따라서 심판이 보고 있었거든요. 슛! 한민규 어깨를 들면서 막습니다. 이거는 뭐 동물적인 반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몸이 지금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민규 선수 어깨를 들썩이면서 일단은 커트를 해냈습니다. 47초가 남은 전반전. 곧바르게 슈팅. 굴절 상황. 나갈 수가 있는 전주 매그입니다. 자, 조병걸이에요. 조병걸. 중앙에서 황운 돌파. 왼쪽 연결. 자, 잡았는데. 자, 조두희. 직접 슈팅 기회. 오늘 전반적으로 조두희 슈팅이 뜹니다. 지금은 조병걸 선수가 뒷공간에서 커트 이후에 직접 달고 나와서 조두희 선수에게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네. 이런 카운터 어떻게 바로 용인 FS가 전반전 한 10분 정도 썼었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윤석이 나와서 터치를 냈고요. 다시 끊어졌어요. 신정훈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받지 않는다면 뭐 적절한 반칙이 되겠습니다. 팀 반칙 여유가 있었던 전주 매그. 지금 김유엽 선수가 볼을 갖고 나왔을 때 네. 김희영 선수 쪽을 좀 재빠르게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풋살은 팀 반칙 경기. 반칙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팀 반칙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 반칙을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이미 한번 활용을 했죠. 지금 단독 돌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민용 때립니다. 한민규 선방 걷어냈습니다. 다시 나갔습니다. 7.8초. 한 번의 공격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희형 흘려졌고 이민영 슛. 6.7초 남았습니다. 서서히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흘려졌고요. 걸렸어요. 빠져나갔습니다. 3.1초. 이경호 골키퍼가 살짝 나왔는데 그걸 보고 슈팅을 가져갔었죠. 1초. 0.4초. 사실상 전반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모르죠. 자,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죠. 이 0.4초가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기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바로 슈팅 갈 것 같은데요.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1로 전주매그 풋살 클럽이 용인 FS를 상대로 한 골을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양팀 모두 빠른 공격 템포를 보여줬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양팀 경기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후반전이 네.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에 계속해서 땀이 나네요. 네네. 아, 이런 긴장감 느끼게 하는 경기를 또 보여주는 선수들. 마지막에 이 양팀 10번 선수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빠져나간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후반전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천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햇빛은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이든.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예보. 꽉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현대해상 2016 FK컵 화천군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 팀만이 남겨져 있는 경기 용인 FS와 전주매그 풋살클럽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뭐 명가인답게 전반전도 명가다운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전주맥 오피셜 클럽이었고 공격의 키는 전반전 주로 전주가 가져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슈팅 숫자도 상당히 많이 때려주면서 시원스러운 공격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 이경동이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 앞에는 이경호 선수가 다섯 번의 세이브 과정을 가져갔었는데 이경동 선수가 결국에는 다리 사이를 공략하는 리바운드 골을 기록하면서 1대0이 됐었고요. 이렇게 카운터 어택을 또 잘 가져갔었던 용인이었습니다. 용인이 좀 시원스럽게 치고 나오는 동작이 좋았죠. 네. 김호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윤성 선수가 사실 좀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기 전까지는 용인의 공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황운이 이 카운터 어택에 정점을 찍어내면서 동점상으로 이끌어냈었고요. 긴 핸들링 이후에 반칙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경호가 커버를 해준 모습이 있었고요. 코너킥 이후의 슈팅, 계속해서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었던 전주맥 풋살 클럽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패턴의 플레이였었는데 한민규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었고요. 여기서 골이죠? 그렇죠. 양팀 골키퍼가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그대로 유연하게 터치를 가져가면서 조병걸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셀레브레이션, 기도를 보여줬었고 공간 패스 찔러주었었는데요. 조두희 선수 슈팅이 벗어나는 모습. 김정훈 선수가 아쉽게 반칙을 범하면서 그래도 팀 반칙 활용을 한 번은 했었고 여기서 수비 병 맞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격 템포가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하이라이트 그림은 저희가 뭐 짧게는 보내드렸으면 이제 다만 골 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양 팀이었습니다. 두 팀의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재미났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별의 숫자가 말해주듯이 전주는 현재 풋살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팀. 확실히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용인도 그에 못지않은 이번 대회 가장 많은 또 골을 만들어주는 팀이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여기는 다시 화천 실내체육관입니다. 현대해상 2016 FK컵 6강 토너먼트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주배구 풋살클럽은 A조 1위로서 올라온 팀입니다. 3연승 달리면서 A조 1위로서 올라왔고요. 광진과의 경기에서 4-2 승리, 은평FS의 경기에서 3-1 승리, 제천과의 경기에서 7-1 승리 거두면서 이곳에 와있고요. 용인은 영종 플리플랩을 상대로 16-3 대승을 거뒀고요. FS 서울과의 경기에서 3-4 패배, 그리고 부산카파의 경기에서 6-4 승리를 거두면서 C조 2위로서 이 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현재 6강 토너먼트에서 만났고 한 골과 두 골을 나눠 가진 전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김철기 선수가 조끼를 벗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후반전에 김철기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김철기 선수가 저희 중계석 잠깐 지나갔었는데 백광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이제 사실 올 1월에 이제 부상 복귀하고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네. 조금 이르게 이제 이번 컵 대회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김철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팀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장 환장을 또 차고 있는 김철기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조끼를 벗었던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네요. 아, 그렇군요. 같이 파이팅 한번 해줬었던 김철기 선수가 되겠고요.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투입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출발은 김호진, 김노엽, 그리고 황훈, 김희영 선수로 가져가는 용인 FS가 되겠습니다. 전방에 빠른 선수들, 그리고 뒤에 안정감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포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민용과 최준호 선수, 선발로 출전했던 선수는 일단은 쉬면서 후반전을 출발하겠습니다. 전주매그 풋살클럽 같은 경우에는 16번의 송정섭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송정섭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네. 최근에 이제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네. 제가 중국 심양에 가 있었는데 그곳까지 송정섭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은평 FS의 김용준 감독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부터 전달을 받았으니까요. 네. 뒤로 내줬습니다. 김호진. 오른쪽 뒤로 연결. 황훈 찔러주었습니다. 김영이 다시 추고 움직이는 과정. 압박 전개를 지금 송정섭을 필두로 해주고 있는 전주입니다. 터치시켜놓고 송정섭. 오, 잘 접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벗어납니다. 잘 지켜놓고 지금 돌아서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비 압박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송정섭 선수를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아 지금 아쉽네요. 네. 대각선 패스가 나왔었고 공간 잘 찔러주었었는데 김희영이 놓쳤습니다. 송정섭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골을 쉽게 넣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네. 물론 용인도 김희영 선수가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잠시 잠깐 놓치게 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죠. 네. 앞쪽 내줬었고요. 조병걸 앞서 골을 만들었던 선수. 뒤로 연결. 줄곧 찾는 신종훈인데 위치 지정을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는 조병걸 쪽으로 송정섭 봤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송정섭 벗겨놨습니다. 자, 송정섭 반대편 내줬고 유경동이 조병걸 봤고요.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카운터 갈 수 있는 용인에 패했습니다. 끊어낸 신종훈. 2대2 상황 슛 막아내는 이경호 골키퍼. 그러나 곧바로 또 압박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송정섭 선수가 방금 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호흡이 아직은 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호흡만 터져준다면 더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네. 선수들이 더 뛰면서 몸이 나잖아요. 지금 각도 딱 났을 때 슈팅 때려주는 타이밍은 기가 막혔거든요. 네. 맞고 굴절? 처리가 됐습니다. 뭐 빠르게 많이 뛰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상대로 하여금 부담감을 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황훈이 오른쪽으로. 김호진. 김노엽 잡았습니다. 멈춰 세워놓고 다시 뒤쪽. 이 두 팀이 전반전 초반같이 탐색전 양상을 어떻게 보면 좀 가는 것 같은데요.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전반전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리셋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2분 30초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보통 골이 많이 터져야 재밌다고 하는데 이 두 팀의 경기는 붙을 때마다 좀 재미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한데도 불구하고 공격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또 나면서 선수들이 선방을 해주고 또 슈팅을 해주는 모습. 이경동이 막아 세웠습니다. 소유권 찾아오는 전주매그. 이 묘한 긴장감 속에 또 다이나믹함이 들어있습니다. 뭐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황운 나갈 수가 없었고요. 다시 끊어냈습니다. 송정석! 골키퍼 맞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찍어 찼었는데 네. 좀 빗맞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시도였고요. 네. 이경호가 나와서 지금 좀 가슴 쪽 맞고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유경동이 길게 조병걸 신정훈 쪽으로 중앙 위치의 신정훈 조병걸 빠져나갔습니다. 압박 전개하는 용인의 패스 신정훈 일단 한민규 쪽으로 연결. 한민규 오랜만에 터칩니다. 자 황운 자 찼어요. 맞고 나갔고요. 다시 처리 황운. 자 일단 슈팅 기회가 있었고 김호진 뒤쪽 태클 읽었습니다. 김노영 송종섭이 확실히 좀 후반전 첫 투입이잖아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뭐 분위기를 바꾸는 카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네. 저런 허슬 플레이들이 좀 필요합니다. 황운 송정섭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역할보다 또 수비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나갔다 들어왔군요. 킥인이 됐습니다. 조병걸 신정훈 흘려주면서 조병걸 위치 찾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터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인을 내는 송종섭. 확실히 부상 이전보다 스피드는 약간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네. 송정섭 선수가 기본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그 뭐 노련함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유경동이 뒤쪽으로 봤습니다. 신정훈 공간 찔러졌고 유경동 왼쪽 측면 슛!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전주매그 벤치 한 켠에서는 또 한 명의 노장 선수가 몸을 풀고 있네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약간은 늦게 오신 선수인 것 같아요. 잡아냈습니다. 자, 이 슈팅 장면이었고요. 지나갔습니다. 신종훈 연결. 송정섭. 뒤로 내줬습니다. 지금 송정섭이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 3명이었었거든요. 네. 반대쪽에 선수들이 빠르게 들어가 주었으면 오히려 찬스가 날 수가 있었는데 동료들의 움직임이 약간은 늦었죠. 네. 송정섭을 좀 활용하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조두희가 다시 들어왔고 송정섭 빼줍니다. 최성호 선수도 다시 피치 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최성호 선수 같은 경우 신정훈의 슛! 코너킥이 됐습니다. 최성호 선수 말씀 이어주시죠. 고베 페스타에서 노마 선발을 상대로 두 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직접 봤는데요. 잡아내는 이경 골키퍼. 더군다나 그 골이 코너킥에서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러나 이경호가 잡았습니다. 확실히 많은 골이 터지지는 않는 오늘 경기. 라인 벗어났습니다. 다시 소유권 전주. 신정훈이 오늘 뛰는 양이 또 많네요. 앞선 경기에서 이제 원민열과 같은 역할을 신정훈이 또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민예 선수는 안정감 때문에 투입을 시켰고 신종훈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남은 경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체력 부담은 두 선수 모두 좀 많겠습니다. 아마 김순우 선수가 투입이 되면은 신종훈 선수를 좀 위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또 김순우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전주는 참 뛰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정은 서서히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또 있어요. 신종훈 선수가 볼을 컨트롤하면요. 일단 뒤쪽 신정훈 오른쪽 조두희 다시 뒤로 툭 치고 올라가서 조두희 쪽 연결. 그러나 약간 늦어진 조두희. 자 여기서 컨트롤만 잘 됐으면 네. 빠르게 주거나 빠르게 때리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조두희 선수 약간 아쉽네요. 네 볼 터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헤딩 이런 상황 속에서 조두희 선수가 한 골 정도 넣어주면 전주매구 입장에서는 조금 확실하게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앞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매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득점 노트예요. 그렇죠. 뭐 어떤 선수건 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두희도 우승 경험이 있는 전주에서의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 지금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 참 조두희 쪽에서는 안 풀립니다. 김순호 선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약간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경기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다시 킥인. 괜히 해설위원 출신이 아닙니다. 네. 저희끼리 얘기는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원준 치고 들어갔습니다. 측면 라인. 그리고 지금 전주매그는 김건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금 물기 때문에 어필을 하고 있네요. 네. 당연히 닦고 경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 푸사라 인도어가 물기에는 좀 취약해요. 그렇죠. 발목 부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뒤로 연결. 김호진. 왼발 슛. 김건욱 나와서 막았습니다. 지금 복부 쪽을 맞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통이 있겠죠. 네. 김건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면 끌었어요. 단독 찬스 최성호 이겨막고 자 다시 뒤에 조두희 끊어냈습니다. 참 골 들어가기가 어려운 오늘 경기 상황. 신종훈의 슛. 관중석까지 굴절이 되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막는 김윤성은 상당히 아플 텐데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죠. 네. 풋살 공이 상당히 묵직하잖아요. 신정훈. 조두희. 왼쪽 연결. 최성호. 치고 들어가서 일단 공간을 제압하는 이민영 선수였습니다. 지금 접는 동작까지는 좋았는데 치고 달리는 동작이 약간은 늦었거든요. 네. 전반전과는 다르게 좀 시간이 전반전보다는 좀 덜 가네요. 후반전은 두 팀 모두가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 번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종훈의 슛. 그렇죠. 이렇게 과감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죠. 네. 사실 신종훈은 이런 피벗 플레이어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한 선수. 팀 사정상 좀 뒤에서부터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 신종훈 선수가 지금 역습이에요? 네 빠져나갔습니다. 자 황훈이에요. 로빙을 보냈고 아 김희영 잡지 못합니다. 터치가 됐다면 좋은 찬스인데 글쎄요 지금은 김희영 선수가 아니라 지금 김호진 선수가 김희영 선수에게 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건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사인을 보냈던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자 최준호 나왔습니다. 최준호 볼다툼 일단 뒤쪽 가슴 막아놨습니다. 김호진 슈팅을 직접 가져갔는데 지금 신종훈 맞고 나간 것으로 보이죠.
지금 김호진 선수가 신종훈 선수 가랑이 사이로 이제 패스 연결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네. 뜬 게 독이 됐네요. 그렇죠. 첨예한 경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팅이 높았습니다. 이제 11분 남겨진 6강 플레이오프 경기. 용인의 패스 같은 경우는 역습의 전개는 상당히 좋은데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이루어지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후반전 체력적인 부담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 끊어냈습니다. 자, 왔어요. 최준호의 슛! 마음껏 카운터 선택을 가기는 좀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완전히 공격적인 축구를 전개하기에는 풋살을 전개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뺏어낸 이후에 최준호 선수의 직접적인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황훈! 자, 나왔어요. 슛! 골대를 맞습니다. 크로스를 맞고 굴절되는 황훈의 슈팅! 아, 이 슈팅은 상당히 아쉬운 용인입니다. 자, 크로스바가 밀당을 안 해요. 네, 여기서 크로스바 맞고 나왔어요. 자, 이런 게 좀 들어가주면은 용인의 입장에서는 경기 풀어가기가 조금 더 이제 수월할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아쉽죠. 그렇게 하면 지금 동점이거든요. 반면에 전주맥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뒷공간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중앙 쪽 황훈 앞에 봤습니다. 자, 돌아서지 못했고 김노엽 다시 뒤쪽 황훈 터치 이민용 쪽 커트시도 자 김순호인데 아직은 뒤뚱대는 몸집 의도는 좋았어요. 아직 네. 몸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의도는 좋았습니다. 헤딩 경합 소유권 남겨졌습니다. 전주의 반칙. 밀치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한민규 골키퍼의 표정을 봤을 때도 오늘 경기 좀 잘 풀리지 않는다, 쉽지 않은 경기다 이런 표정을 지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뛰는 10명의 선수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 황훈 멈춰 세웠습니다. 다시 뒤쪽 김호진 이민용 대각 패스 황훈 전주 선수 맞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민영 선수 헐떡입니다. 다시 오른쪽. 황훈. 공간 질러줬. 아, 지금은 헤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는데요. 지켜냈습니다. 유경동 클리어링. 이민영이 뒷공간 가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헤딩한 선수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 이민영 선수가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연결시켜준 선수도 그런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훈 선수가 돌아뛰는 이민영 선수를 이제 간파를 했었고 네. 김노엽 선수 같은 경우에 이민영 선수를 인지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8분 3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는 것도 중요하고 패스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야 확보 중요합니다. 자, 치고 들어갔어요. 김호진! 바깥금을 때렸습니다. 지금 김호진 선수의 순간 스피드 그리고 돌아뛰는 동작도 좋았지만 끝까지 따라가준 조병건 선수의 수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주맥은 실점 단 한 점입니다. 전주맥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컵대회에서 이제 4경기 치르는 동안 5실점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네. 뭐 아직 이제 8분요. 이제 거의 9분가량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실점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적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순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신종훈이 좀 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김순호 흘려줬는데요. 지금 유경동이 받기는 좀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신종훈이 쉬고 있습니다. 이민용 주구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봤고요. 곧바로 연결 시도 그러나 수비가 지키고 있습니다. 홍진호 김순호
압박 시도. 용인의 후반전 첫 반칙. 지금은 김수능 선수가 등지는 동작이 상당히 좋았죠. 네. 홍진호가 뒤로 내줍니다. 김수노. 자, 끊어냈어요. 이민용. 자, 2대1 상황. 자, 이민용이에요. 이민용. 마지막에 수비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민용 선수가 때릴 타이밍을 찾지 못했던 게 약간의 아쉬움이 되겠고, 조명걸 선수가 본인이 뺏긴 볼을 또 본인이 찾아내네요. 네. 지금 왼쪽에 또 김윤성 뛰고 있었거든요. 반대를 보거나 아니면은 좀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때렸어야 됐죠. 그렇죠. 다시 나갔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일단 이동을 하는데 슈팅 때리기가 전반전보다는 뻑뻑한 전주매그입니다. 유경동 슛! 아, 글쩔 상황에서 바깥금을 때리고 마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야, 오늘 유경동의 왼발이 위협적인 장면이 몇 차례가 있어요. 네. 자신의 진영 쪽 황훈 유경동 압박 가져갑니다. 태클 다시 뒤쪽 김순호 앵커 역할 잘해줍니다. 오른쪽 연결. 자, 홍진호 다시 김순호 쪽으로 왼쪽 전달됐습니다. 조병걸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패싱 플레이 전개하는 전주매그. 벗겨놓나요? 반칙. 김윤성 선수의 반칙입니다. 확실히 김순호 선수가 들어오니까 패스플레이가 전주매그 사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살아나네요. 네. 짜임새가 있어졌습니다.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또 신종훈 선수에게 쉴 시간을 주면 신종훈 선수가 남은 시간, 좀 중요한 시간대에는 공격 전향할 수 있는 투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대1 스코어. 김성룡 감독 입장에서는 목이 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김성룡 감독이 되었고, 홍진호 선수가 앞서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교체로 통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신종훈이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전주매그 풋살클럽 같은 경우에는 신종훈, 윤석을 투입하면서 이제 강한 슈팅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베테랑들의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왼쪽으로 황훈. 김수롱가 또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훈 대각 패스 공간 빠져 들어가요. 자, 찬스인데요. 막아낸 한민규. 그리고 제 카운터 갈 수가 있는데 김순호 길게 봤고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윤석 선수의 스피드를 생각해서 패스를 넣어줬어야 됐어요. 네. 거기까지 가기는 약간 무리였죠. 그렇죠. 골키퍼가 이미 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영 주고 움직였습니다. 최준호 두 명 마크. 빠져나가면서 다시 전주의 볼. 5분 53초의 한 골차 경기입니다. 길게 김수로 쪽으로. 사실 전주매그 풋살클럽에서 이제 신종훈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수로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담당을. 오, 지금 벗겨놓고 김희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앞쪽에 있죠. 일단은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지금은 뭐 김희영 선수의 순간적인 스피드를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고요. 네.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김희영 선수. 자, 조병을 끌어냈죠. 네, 김희영 선수도 이제 풋살화를 이제 후원을 받는 선수거든요. 네. 아, 끌어냈어요. 자, 2대1 상황. 황훈 연결. 그러나 김희영 선수가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줍니다. 자, 지금은 황훈이 더 끌고 가던가 아니면은 김희영 선수가 가고 있는 앞쪽으로 연결을 해줬어야 됐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이 패스 미스 한 방이 상당히 아쉬운 용인 FS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좀 용인 쪽으로 좀 오고 있거든요. 지금 끊어냈죠. 최준호 뒤로 내줬고 보다 더 공격적인 입장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용인 FS입니다. 카운터 어택. 아, 또 패스 미스예요. 분위기를 이렇게 또 흐리게 만드는군요. 하지만 골까지 연결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경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끊어냈습니다.
자, 윤석의 슛! 자, 잘 막아내는 이경골 키퍼. 1대1에서는 양팀 골키퍼가 절대 실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훈, 김희영과의 몸싸움. 조병걸이 내어와 있습니다. 중간에는 김순호, 최전방에는 윤석 위치. 뒤쪽 선택. 두 명 사이를 좀 헤집어 보려고 했었던 신정훈인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신종훈 선수에게 상대 선수들이 좀 강하게 몸싸움 들어오는데 좀처럼 휘슬은 울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 끝난 다음에 보면은 신종훈 선수 이제 팔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집중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신종훈이 되겠습니다. 뭐 신종훈 선수라고 해서 부딪히면 안 아픈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주섭이 들어와 있습니다. 흘려줬어요. 찬스네요.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가야 됐었는데 살짝만 네. 이제 건질렀으면 됐는데 이걸 찍어찼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경우가 됐죠. 조두희는 이준섭 잘 봤어요. 신정훈 거쳐서 조두희 그리고 이준섭 쪽으로. 이준섭 선수도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볼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죠. 그렇죠. 반면에 투입되자마자 저렇게 골을 터뜨리면 또 분위기를 확실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선수 없습니다. 다시 전주의 볼. 지금은 뭐 걷어내는데 목적이 있었죠. 네. 멀찍이 김노엽 선수가 쳐다보는 장면을 앞선 터치라인 아웃 장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주섭. 오, 위험할 뻔했어요. 김어진. 황운. 어, 잘 잡았어요. 황운 슛! 잡아내는 안민규.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슈팅 다 걷어내고 있는 안민규입니다. 3분의 1초. 길게. 조두희 터치가 됐습니다. 반칙. 용인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네. 전주는 슈팅 좋은 선수들이 즐비한 팀. 이 상황에서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 세트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죠? 아무래도 하나 더 넣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네. 하나뿐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에 좀 골이 터져줘야 되는데 네. 좀처럼 두 팀 모두 골키퍼가 잘해서인지 골이 쉽사리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이 지금 경기 때마다 상당히 많은 골을 기록하고 25골, 3경기에 25골을 기록한 팀이 지금 오늘 경기에 단 한 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3번의 골키퍼 한민규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용인 FS 같은 경우에도 역습 상황에서 좋은 찬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한민규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비에게 견제를 당해서 아쉽게 찬스를 무산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네. 반면에 전주매그 풋살클럽 같은 경우에도 좋은 슈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이경훈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전 유경동 선수가 그 리바운드 볼 터치를 골로 이른 시간에 만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약이 되고 있는 현재 전주매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강 플레이오프 4강 접어들면은 승부차기도 있고 이제 연장전으로 또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프리킥 위치 때문에 서로 간의 신경전. 신경전이 좀 있었죠. 네. 신경전이라기보다는 용인 쪽에서의 좀 항의가 있었죠. 주심도 좀 화가 났어요. 자, 이제 프리킥 기회를 갖게 되는 전주매그입니다. 조병걸!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종훈 선수가
상대 이제 수비의 시야를 시선을 유도를 하고 조명건 선수가 기습적으로 때렸네요. 네. 김노엽 멈춰 세워놓고 신종훈 마크 그대로 킥인 선언이 됐습니다. 한 골차 승부가 계속되는 6강 플레이오프 경기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용인이 한 골 정도 더 넣고 경기가 종료되게 된다면은 바로 승부차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6강은 바로 승부차기, 4강부터는 연장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대1이라는 스코어 따라가는 팀보다는 오히려 지금 달아나고 있는 팀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골이 필요했었던 전주 매구였었고요. 진정을 시킵니다. 용인 선수들의 어필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김종희 주심이 제재를 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이준섭이 뒤로 보냈습니다. 한민규 다시 길게 킥을 가져갔었는데요. 벗어났습니다. 용인에서 작전 타임 요청합니다. 지금 용인 선수들이 막판에 오니까 이제 후반전 막판부에 오니까 약간은 이제 흥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김성윤 감독이 조금 이 선수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작전 시간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2분 3초 안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용인이에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용 선수도 앞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전주매그 풋살클럽이 한 골 정도 더 넣어주게 된다면 확실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팀 간에 골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하나 정도 더 달아나게 된다면 전주매그 입장에서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한 골 싸움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전주가 한 골을 넣더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용인 입장에서는 한 골을 더 만들면 이제 승부차기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분의 작전 타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리 선수를 나오라고 하는 주심. 전주맨그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선수들이 나와 있었고요. 네. 공정하게 경기를 펼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주심이 용인 선수를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파워플레이 준비하나요? 파워플레이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기가 처음으로 피치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황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 유니폼을 입고 파워플레이를 시도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용인으로서는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수적 우위 과정을 과연 어떻게 골로 엮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민용 코너 쪽으로 다시 김철기 황훈 그리고 웬만하면은 김성 황훈의 슛! 아 조두희가 끌어냈습니다. 조두희 선수가 지금 마지막 태클을 가져가면서 끌어낸 모습. 지금 황훈 선수의 기습적인 슈팅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김철기 나오면 위험합니다. 벗어납니다. 제가 중계 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파워플레이는 양날의 검. 분명히 수적 우위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에 중거리 슈팅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을 할 때는 약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뺏기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비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길게 핸들링 조병건 바깥 금을 때렸습니다. 황훈이 지금 또 전문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대처 과연 또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조병건 선수가 기습적인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조금 더 여유있게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종훈 슛! 황훈 막았습니다. 자 일단 황훈이 잘 막아줬습니다. 압박 시도하는 전주매그. 자 김호진이에요. 네. 자 50초 때 시간이 부족한 용인인데 과연 골을 만들 수 있을지. 김호진 슛! 왼발 지금 안쪽으로 약간 더 감기면서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백미 장면을 지금 이 시간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지금 한민규 선수의 클리어스 동작은 상당히 좋은데 네.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끌어냈어요. 자 찬스인데 슛 34초
빨리 나가야 되는 용인이에요. 이 압박을 탈압박으로 변경시켜야 되는 용인인데 쉽게 못 나갑니다. 25초 지금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김호진, 자 일단 넘어왔습니다. 김호진 슈팅 기회, 코너킥 연결. 17.6초 김원준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줄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영향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황운 13초 슛!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주매그 풋살클럽의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최대한 시간 소진 핸들링하고 시간 가죠. 아 이렇게 내주면 글쎄요 이건 좋은 선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또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5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황훈의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약! 황훈의 버저비터 골입니다. 1.2초 남기고 동점골! 야 포기하지 않았던 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황훈이 해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2016 FK컵 엄청난 골이 터졌습니다. 야 황훈의 두 골이 팀을 살렸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대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골입니다. 자 1.2초 남기고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막아줬었던 한민규인데 자, 사실 이게 들어갈 자,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극적인 버저비터 골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차기로 갑니다. 1.2초인데 자 어떤 상황을 또 펼쳐질지 자, 아직 시간이 1.2초가 남아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골을 만들어내는 황훈입니다. 승부차기로 갑니다. 잠깐 말을 잃으신 백강현 해설위원. 야 부산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야. 야 지금 김성윤 감독도 야 코멘트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최장거리 골이 될 것 같고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봤던 시점에서 골이 터졌기 때문에 네. 자, 이 분위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5.5초 남았었거든요. 때려서 1.2초 남기고 골을 집어넣었었고 저는 사실 중계를 하면서 승부차기 중계를 하는 걸 가장 좀 싫어합니다. 네. 긴장감이 너무 있고 네. 승부차기를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지 이게 차는 거는 이 중계를 하는 거는 뭐 잘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하는 선수에게는 뭐 좋은 결과가 있지만 또 승부차기에서 패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위로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승부차기 중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야 승부차기까지 왔네요. 6강 경기에서 세상에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 앞으로 남은 경기들은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됐나요? 저희가 낚였습니다. 자 이영진 감독이 선수를 일단 독려를 하고 분위기가 일단은 조금 침체될 수 있는 전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시 뭐 원점이라 생각하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두 팀 모두 양 팀 골키퍼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네. 오늘 경기 양 팀 골키퍼 정말 잘해줬거든요. 용인 FS 황훈 선수가 오늘 경기 두 골을 뽑아주면서 그것도 극적인 골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뽑아낸 골 2대2 동점 상황에서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는 6강 플레이오프입니다. 황훈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번 컵 대회에서 11골로 득점 선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굳건히 지키고 지금 정수인 선수가 9골을 기록했는데 구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골을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 밑에 지금 형성된 팀 선수들이 지금 6골 상황. 황훈이 또 득점왕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황훈이 확실하게 득점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전주매그 풋살클럽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내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승부차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서 양팀 골키퍼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게다가 풋살은 축구보다 PK 넣기가 더 힘듭니다. 선수들 일단 용인은 준비를 마쳤고 전주 쪽에서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크럼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짜내는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동작이죠. 가장 억울한 이 순간 가장 억울한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신종훈 선수가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네. 이제 하는 모습이 있는데 한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몇 개 막아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양팀 골키퍼도 그렇고 선수 그렇고 첫 킥, 첫 선방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용인의 첫 번째 키커 이민용 선수입니다. 승부차기에서는 첫 번째 키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승부차기 들어가겠습니다. 용인이 먼저 차겠습니다. 승부차기 이민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차기 키커 이민용 성공을 시켰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용인의 패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이민용 선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 장면이 처음으로 이제 화면에 잡힌 것 네. 같은데요. 평소에도 사실 저희 중계 화면에서 이민용 선수 잡으면 잘 안 웃어요. 웃는 장면 저도 참 희소성이 있는데 봅니다. 조병걸이 준비합니다. 이 어려운 PK 승부차기 좀 골대가 꽉 차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경호 조병걸 막았어요. 야, 이게 손끝에 걸렸네요. 네, 통과하는가 싶었는데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기선제압 성공하는 용인입니다. 자, 버저비터 골에 대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승부차기 상황.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죠. 용인의 두 번째 키커 김호진. 한민규 김호진 집어넣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용인의 패스. 지금 방향은 한민규 선수가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한민규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아, 저 지금 손 떨립니다. 더군다나 이경호 골키퍼가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네. 골대가 상당히 꽉 차 보여요. 그렇다면 이 전주 두 번째 키커 중요한데요. 어떤 선수인가요? 홍진호입니다. 홍진호죠. e스포츠에서도 홍진호 선수 두 이 하면 상대이면 두 번째 키커 홍진호입니다. 홍진호! 막았어요! 자, 용인 FS 이렇게 되면서 4강 진출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용인 FS. 자, 이런 역전극이 있나요? 거의 전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후반전 경기 1.2초를 남기고 황훈 선수가 버저비터 골을 만들었고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승부 결국은 용인이 4강에 진출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용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컵 대회에서도 승부차기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자, 이번 컵 대회에서도 이제 좀 승부차기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됐네요. 네. 오늘 경기 용인의 패스 정말 엄청난 골을 선보였고 엄청난 승부를 보여줬고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4강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있는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훈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네. 승리의 방점은 이경호 골키퍼가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해상 2016 FK컵 6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용인 FS가 극적 극장 승부를 펼치면서 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여자부 결승전 경기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강 경기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시 춘천 레이디스와
대전 블루와이아. 대전 블루와이죠. 그렇죠. 네. 대전 블루와이아 부산이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 팀의 결승전 경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강 경기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3경기 풋살과 함께하는 일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해설 백강현,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